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김한란과 이제 낭랑클럽 등의 논란에 대해서 사실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워낙 뚜렷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김한란에 대해서 보호하고 명예를 지켜주려고 할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떤 행태를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밝히고 규명하는 데 더 힘을 들여야 되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한국 역사에서 분단 이후에 특히 대한민국을 만들고 키워온 과정에서의 과거사가 여전히 잘 규명되지 않고 감춰져 있는 것이 많다, 평가가 올바로 되지 않고 있는 면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서 친일파가 해방 이후에 친미파로 둔갑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하는 데서 자신들의 과거 행적들을 감추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그리고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가, 이런 점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조건 김한란과 낭랑클럽 논란에 관련해서도 무조건 언론들이, 정치권이 이건 잘못된 거고 문제가 있다라면서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를 쏟아내고 매장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건들지 말라 하는, 입 닫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런 이제 악의적인 그리고 무차별적인 폭격 같은 이런 공세에도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려고 이야기하는 이런 토론 시도에 대해서 매우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공동주체에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도 저 또한 역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친일청산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김한란 논란 관련해서도 당장 이제 이화여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대학에서도 이런 일들이 사실 수두룩합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 현재명, 고려대 김성수, 연세대 백낙준, 성신여대 이숙종 등등 해서 사실 친일파들이 친일파들의 동상과 기념비, 기념관 이런 것들이 사실 수많이 있습니다. 대학 같은 교육기관 외에도 공공기관, 공공장소 이렇게까지 하면 더욱 많습니다. 고려대 김성수 같은 사람의 이제 동상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 이승복, 박정희 동상 다음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많은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정말 이 제대로 된 정상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해서 사실은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친일파 동상들이 많고 이렇게 되는가, 사실은 이제 대학들이 설립하게 된 것도 역사가 유구한 학교들은 이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지거나 해방 직후에 만들어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해방 이후에 친일파가 청산되지 않고 분단과 미군정을 등에 업고 친미파로 둔갑해서 한국사회 권력과 이런 권력을 차지하고 부를 축적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이 설립됐을 때 총장을 하거나 학장을 하거나 이럴 수 있었던 유력자들 중에 친일파의 비중이 많은 것도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해방 이후에 올바르게 된 역사와 이제 사회였다면, 이런 부끄러운 친일의 과거와 결별하고 대학들이 올바른 민족교육과 애국교육을 하겠다라면서 친일을 했던 과거와 결별했어야지 맞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 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여전히 김한란 같은 논란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친일파들이 친일 행위를 했음에도 그 후에 대학을 설립했다던가 그 후에 대한민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공을 인정받고 칭송받아야 되고 기념물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의 정신과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야 되는 이런 사회라면 그 사회에서 어떻게 공정과 상식,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도 매국을 하더라도 이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매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조선 사람들에게 못쓸 짓을 한 사람이더라도 권력을 차지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면 칭송받아야 되고 떠받들어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교육이 벌어지고 이런 사회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역사청산이 안 되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
지금 뭐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에 내주려는 듯이 행동을 하고 라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기업을 일본에 내주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버젓이 하면서 뻔뻔스럽게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를 해서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정의와 상식과 공정이 실현되려면 친일 청산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현충원 같은 경우도 친일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옆에 친일파가 묻혀있는 것이 현실이고 일단 어떤 군사 박정희 군사독재에 부역했던 장군들이 가장 높은 곳에 묻혀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현충원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사실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유족들과 정치인들 말고 현충원에 가본 사람을 손에 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5.18이 되면 광주를 찾고 4.19 묘역을 가고 노량공을 찾으면서 그들의 정신과 뜻을 이어받으려고 노력하는데 현충원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것들이 왜 이런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충원이 국민들이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되려면 친일 청산이 되고 친일파 파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화여 대도 이런 논란이 계속되지 않고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려면 김일란 등의 친일 과거를 청산하고 결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는 친일 청산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된 친일 청산법을 종합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는 현충 국립묘지에서 친일파를 파묘하는 법 그리고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 공공기관, 공공장소 등에서 친일파의 동상, 기념비, 기념관 등 기념물들을 설치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 그리고 우길기 그리고 최근에 뭐 소녀상에 대한 모욕법 이런 것도 이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친일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금지하는 법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